오늘 우리 에스더 2장 12절 23절 말씀, 왕의 은총과 선택, 또 왕비의 관을 쓴 에스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제 왕비를 뽑는 과정에 대해서,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많은 이제 치열한 이제 경쟁이 되는 것이, 외적인 아름다움 또 여러 가지, 또 왕이 볼때 감동이 될 만한 또 왕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사랑을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 과연 누가 왕비가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하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에스더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뽑히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셨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그 뒤에 실제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로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실제로 그 뒤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모르드개라는 사람이죠. 이 궁전 그 관리로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개가 이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듣고, 참이 내용을 보면 모르드개가 왕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더를 통해서 알리게 돼요. 그럼 또이 에스더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본인이 왕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 일을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요.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니까 모르드개는 왕을 살리기 위한 큰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하시는 그 사람의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앞부분은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어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 여인들은 12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기름으로, 또 미용과 향수로.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뽑히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최대한의 노력을 얘기해요.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엄청나게 바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14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죠? 왕이 마음에 들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왕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난대. 그러니까 실제로 왕비가 되는 사람은 한 명이겠지만 우리 무슨 신데렐라나 무슨 백설공주 보는 것처럼 많은 여인들이 왕비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했지만 누가 불러야 돼요? 왕이 불러야 돼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많은 스펙으로 내가 많은 열심과 또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왕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을지라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이세 아들들을 보면서 큰 아들, 작은 아들, 그 형들을 보고 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형들을 택하지 않고 그 막내를 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준비와 많은 노력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 마음에만 들면 안 돼요.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할 때 우리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주와 여러분의 이름을 뭐 해줘야 돼요? 불러줘야 돼요. 불러주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함께할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불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 앞부분은 왕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우연의 일치와 어떤 정말 무슨 추첨이 되는 것 같은 어떤 뽑히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왕뿐만 아니라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뭐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다. 에스더가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아마 이 에스더만이 그 풍기는 어떠한 그런 너무 매력이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 모든 사람, 왕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 에스더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 에스 다른 여자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 왕비로 오늘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너 왕이 다른 수많은 그런 처녀들보다 여인들보다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이 은총이 뭐야?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은총이 뭐야? 특별한. 어떠한 특별히 잘해주는 거예요. 관을 씌우 왕관을 씌우 왕비로 세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보실 때 특별한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은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뭐 한 나라의 왕이든 왕비든 이거 뭐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또 은총과 모든 호의를 다 받았다. 아마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은 에스더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마 에스더가 교만했다면 아 나는 남보다 뛰어나서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났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뒤를 보면은 철저하게 에스더가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두 번째가 바로 20절입니다. 모르드개가 왕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그녀에게 당부한 대로 자기 지방과 민족에 대해 밝히자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줘 모르드개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그냥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이제 왕과 거의 동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부인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나라의 거의 뭐 두 번째로 할 만큼 그런 서열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그 히브리 민족의 그 모든 것들을 아직은 밝히지 않았고 자신을 키워준 자기를 도와준 모르드개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따르고 있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에스더가는 이제 왕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르드개를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모르드개를 종처럼 부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겸손했다는 거죠. 왕비가 됐지만 자기를 도와준 자기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지도해준 선생님과 같은 그 모르드개를 계속 존중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어떤 무슨 벼락부자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순간에 무슨 부자가 됐다고 한순간에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교만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에스더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과 같은 높은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모르드개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모르드개가 왕의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22절을 보니까 모르드개가 그 음모를 듣고 누구에게 말해요? 에스더 왕비. 이제는 그냥 에스더가 아니에요. 왕비예요. 왕비에게 말하니까 또 에스더가,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 자기가 어떤 왕비로서의 어떠한 그 또 공로를 세워야 되지. 왕비가 됐으니까 야 내가 어떤 무슨 공로를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개는 자기가 직접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드개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 신하의 입장으로서는 왕비에게 이 얘기를 해서 왕비로 하여금 왕에게 뭐를 받도록요? 인정을 받도록, 어떤 공로를 세울 수 있도록, 야, 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얘기를 듣게 하려고 에스더에게 얘기해 준 건데, 반대로 또 에스더는 자기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개 이름,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실제로 맞잖아요.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그 관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고, 다른 죄는 사하심이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높이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을 받으라. 그럼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럼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일이라. 모르드개는 누구를 높이죠? 에스더를 높여. 근데 에스더는 누구를 높여요? 모르드개를 높여.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신은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떤 목회자들 모임이나 여러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나서서 얼마든지 무슨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일을 하자 그러고 뭐 아이디어를 내고 또 무슨 제안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봐요. 내가 굳이 뭐 내 이름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어떤 그 일을 준비하는 총무라든지 그런 임원들한테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뭐 좋냐고 어떠시냐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뭐 좋다 그러면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 이름으로 하시라고, 그냥 목사님이 제안하시라고, 내가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지나고 보면요 그게 더 좋아요.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내가 얘기했지만 굳이 뭐 저라고 뭐 밝힐 필요 있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 다 알게 되죠 나중에는. 여러분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음모를 전했어.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임을 드러났고 모든 것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다. 여기서 특징은 당장 모르드개가 어떤 상을 받지는 않아요. 그냥 기록이 돼요. 그러나 나중에 이 이야기는 모르드개가 은혜를 은총을 입는 또 어떤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에스더는 선택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은총을 받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냐 이거. 아니, 뭐 에스더를 봐요. 얼마나 겸손해.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신중합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에스더를 선택하냐고 옆에서 불평불만 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나
참 그들이 이렇게 에스더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진정 그 마음의 순수함과 정말 에스더와 같이 정말 깨끗한 사람, 깨끗한.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큰 그릇이 되고 싶죠. 큰 그릇,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큰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아요. 깨끗한 그릇을 찾아요.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는 얼마든지 주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에스더와 같이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